그동안 또래 친구 없이 지내다가 몇 달 전 세미가 오게 되면서 단짝이 된 레경이와 세미. 관심 없는데? 한 살 어리긴 하지만 세미는 레경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동성 친구이기도 합니다. 여자친구라는 거는 없잖아요. 없다 보니까 이제 드네 세미가 오니까 겁나게 이제 서로가 가까이가 금방 친해지더라고. 친구가 생겨서 좋은 건 레경이뿐만은 아닙니다. 서울에서 전학 온 세미도 레경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레경이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, 세미. 왜냐면 이 동네가 애들도 하나도 없잖아. 친구만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. 이렇게 단짝이 된 레경이와 세미.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. 5학년이 되도록 또래 친구 없이 지내왔던 레경이. 세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은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.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마냥 좋기만 한 모양입니다. 너무 늦어가지고. 잘 자.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나세요. 특히 만나요. 엄마가 나가자마자 다시 둘만의 놀이가 이어지는데요. 오늘 밤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쉬 잠이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선착장으로 뛰어갑니다. 동도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등교하는 언니를 배웅하기 위해서인데요. 일부러 배웅까지 와줬건만 언니는 여전히 시큰둥합니다. 왔다! 그래도 꿋꿋하게 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요. 언니가 집으로 올 때도 마중을 나올 생각입니다. 언니를 보내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레경이. 사실 오늘은 레경이의 계약식 날이기도 한데요. 물 냉장고에. 방학 숙제를 제대로 못한 레경이. 며칠 세미랑 노느라 숙제는 뒷전이었습니다. 일단 이거 시키고. 혼나기로 했어. 혼나기로.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혼나기로 했어. 공부를 얘가 알아서 해야지. 부모가 하라 한다고 해. 결국 아침부터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마는데요. 먹어야지. 미리 그래 엄마가 해놓으라 그랬을 때. 아빠한테 안 혼나잖아 아침부터. 아침부터 학교 가면서 꾸지람 들으면 좋냐? 엄마도 다 못해. 숙제도 다 못했는데 지각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. 실라 챙겼냐? 미처 못한 숙제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. 하지만 학교에 가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정도 분께 새로 전학 온 학생이거든, 2학년 학생이거든. 제 이름은 유권입니다. 그리고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. 박수. 오늘은 3학년 반장 선거도 치러지는데요. 지금 3학년 2반은 지금 몇 명 있지? 두 명 있죠? 두 명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의 반장을 선출을 할 거야. 아, 긴장된다. 자, 받으면 보여주지 않고 이름을 한번 적고 적으세요. 저 이름을 적어도 돼요? 자기 이름 적어도 되고 딴 사람 이름 적어도 되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. 야, 적는 것도 아주 신중히 적네. 내세요. 자, 선생님 손에 문명이 달려있습니다. 이제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표는 강태양! 강태양 한 표! 자, 두 번째 표 한 표 볼게요. 또 강태양! 태양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. 아직 수업 전인 레경이와 샘의 교실.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은 오늘도 딱 붙어 있습니다. 숙제를 다 못해온 사실은 잊은 채 머리 만지는 일에 열심히인 레경이.
머리를 만져주는 일은 또래 친구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요. 일기장 한번.